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댄서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정말 많은 분야들이 침체돼 있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지금 제 눈앞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하는데 아마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느낄 겁니다.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 올라가.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뭐 집값을 잡는다 뭐 이러면서 막 공급은 과잉이 되는데, 물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전까지의 거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죠, 아직도. 근데 지금 댄스 씬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 근데 심지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물론 지금은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태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댄서들은 이미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애들이 20대 후반 30대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됐어. 이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스맨파든 수업하든 이런 부분은 사실 금방 거품이 꺼져요. 지금 부동산 흐름이 거품이 꺼지듯이 정말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갑자기 확 떠오르다가 지는 이런 유행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쿡방에서 막 무슨 누구누구 셰프들 막 연예인처럼 막 토크쇼니 뭐 CF 찍고 뭐 쿡방 막 예능만 막 한 열 몇 개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싹 사라지고 유튜브에도 몇 개만 남고 오히려 유튜브에서도 그런 스타 셰프들보다는 오히려 얼굴도 안 보이고 손만 보이는데 유명한 그런 요리 채널들이 막 구독자 막 몇백만 명씩, 아니면 그냥 먹방만 하는데도 어디 시골에서 그냥 논두렁에서 그냥 라면만 먹어도 오히려 더 사랑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더 빈부격차는 커져요.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못 가지고, 그런 것처럼 공급들은 점점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학원들의 크기가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그냥 중소기업, 소기업 정도의 크기, 그런 학원들이 다였죠. 다 그냥 홀 하나 둘 뭐 많아야 셋 조그맣게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한 2010년대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한 게 이지댄스라고 하는 학원이, 약간 그때는 케이팝이란 말도 없었지만 그런 방송 댄스를 하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체인점을 막 전국적으로 늘려갔어요.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내려온 학원이다. 막 여기저기 막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이거 뭐라 그래? 응?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뭐 걸고, 그것도 법적으로 걸리니까 또 회수하고, 그냥 그게 일이었어.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막 한 클래스 막 50명, 60명. 응? 뭐 수업 몇 개 들으면 얼마 DC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뭐 나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댄서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쌈마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비난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업 방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트릿 댄서들은 너무 그런 예술가 마인드, 아티스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 저건 진짜가 아니야 약간 하는 그런 오지랖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 이지 댄스조차도 사실 많이 사라지고 아직까지 운영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친한 동생들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이지 댄스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체인점화된 그런 학원들은 많이 사라졌죠. 있더라도 그냥 지방에 뭐 몇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다가 유튜브가 빵 터지고 한 2010년대 후반 정도에 이르러서 대표적으로 뭐 원밀리언과 같은 그런 학원들이 조회수가 막 몇백만씩 찍으면서 점점 그런 학원들이 기업화가 되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기업형 학원들이 지금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생겨났죠. 강남에 무슨 대형 기획사와 함께 조인해서 아예 공부하는 학원들까지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이돌 교육 받을 거면 학교도 안 가도 돼. 그냥 뭔가 그런 학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겨난 현상이 오히려 더 조그만 연습실들을 차려. 애들이 자본은 없고 계속 춤은 춰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돼. 근데 나는 아직 나이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연습실들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중규모, 소규모의 학원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 말은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층이 10대들이 될 수밖에 없어. 주 고객층이. 스트릿 댄스는 너무 딥한 장르야. 코레오그래피 마찬가지. 그걸 직장인들이 취미로 듣기, 물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클래스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결국은 메인 고객층이 20대도 아니야. 결국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결국은 지금까지 10대, 20대를 겨냥하고 있었던 그런 전국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망하는 학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10년이 뭐야? 한 5년 내에 망하는 곳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 뭐 요새 소모임이라는 어플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연습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댄서들의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댄스 씬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 그게 20대 중반 후반까지는 그냥 낭만으로 그냥 배 골마도 알바하면서 해도 본인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뛰어들 때가 됐을 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학원에서 레슨? 레슨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 원장이 누구 쓰겠어요? 잘나가는 댄서를 쓰겠죠. 예쁘고 파릇파릇하고 유명하고 실력있고 근데 그런 댄서들은 소수야. 그 소수의 댄서들은
레슨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뭐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수업을 다 하고, 그래, 그때는 많이 벌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많이 벌어.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냐 이거지. 영원할 줄 알지만 10년도 어려워. 10년도 어려워. 그 말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라는 소리야. 근데 30대 중반 돼가지고 그걸 영원할 줄 알았던 게 뚝 끊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연습실 차리는 거야. 학원 차리는 거야. 근데 그런 댄서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생겨나는 거야. 계속. 왜? 매해 생산이 되니까. 매해 졸업생들이 스트릿 댄스 학과 비스꾸리무리하게 굳이 그런 강을 안 가더라도 20대 초반의 애들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레슨을 하고 경제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애들,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가는 애들은 만약에 한 1%라고 치고 나머지 99%는 뭐 할 거야? 하고 싶어도 레슨 못하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직업 찾으면서 연습실 돌아다니고 자기들끼리 씬에서 활동하고 나름대로. 그치만 실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머무르거든요. 그 이상 성장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춤춰본 사람들은 알아. 빡 성장해. 20대 한 중후반에. 그리고 뭔가 대회 같은 거, 우승 같은 거 하면서 자신감도 찾아. 물론 그것도 못 해보는 애들이 거의 한 90%죠. 10%, 운 좋게 10%가 돼서 실력을 찾았어. 올라가. 근데 그 정말 그 상위 0.1% 안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특히나. 지금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막 디스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알아요. 아, 내가 실력은 더 뛰어난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나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운조차도 실력이다. 운 좋게 방송에 타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유명세를 얻었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런 0.1%의 유명세와 이미 셀럽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목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쫓아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계속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며, 지금 현재 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엔 경제적인 수익에 막혀 또 소규모의 연습실이나 스튜디오를 계속 차릴 것이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조차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규모의 스튜디오들이 포화 상태가 되면 공급 과잉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평범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스튜디오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뭐 주식의 개미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미처럼 활동하고 있는 어린 댄서들이나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아싸리 정말 대규모로 큰 투자를 받는 그런 스튜디오들은 당연히 어린 애들 돈 있고 그런 집 자식들은 그런 데 보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포지션이 되어버릴 공산이 큽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스튜디오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이법을, 아마 이런 얘기를 이미 본인들이 더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왔던 학원들 이미 차려놔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댄스 씬의 미래는 앞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지난 영상에 댓글들도 달아주셨던데, 달아주신 분들 말대로 비단 댄스 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시장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